경제 분야 등에서는 이제 틀을 깬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통합당의 외교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세습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간에는 친미 반북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수 아젠다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뭐 통합당이 무슨 친미 반북이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 친미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생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었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게 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얘기를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경제적으로 저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시기상조의 얘기인 것 같고, 같은 소위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과의 관계는 뭐 지속적으로 맺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복 문제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반복을 갖다가 헌데기 보더만 사실은 이제는 우리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기를 갖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과 동시에 두 나라가 똑같은 국제법상의 지위를 갖다 확보한 국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북 관계를 갖다가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을 하고 해서 이 국제법상에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갖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도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하고 평화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통일 포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91년에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과 동시에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분간 이제 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김정은 체제가 자꾸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장해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김정은이가 그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헌법에는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 있고 뭐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 도서를 갖다가 국토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체가 북한과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은 개별 국가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걸 출발해야지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옳은 소리.